그럼 대망의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이번 대회 8원 더파 288을 기록한 조우영 선수입니다. 들으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아마추어 이제 국가 대표 조우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가장 먼저 골프존 최덕형 대표이사께서 우승 자켓과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조우영 선수 아마추어 신고를 또 10년 만에 대단한 기록을 사이즈 역시 딱 맞네요. 딱 맞네요. 예.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순간입니다. 골프존 뉴딘홀딩스 김용찬 회장께서 우승 트로피를 전달합니다. 오히려 약간 지금 더 긴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골프존 오픈 인 제주 우승자 조우영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레모니 볼까요? 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시즌인데 이렇게 일부 투어에서 되게 경쟁력 있는 프로님 분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해서 좋은 성적 내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9월에 있는 아시안게임에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타차 2등으로 시작했던 게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1번 홀부터 버디가 나왔고 그 다음에 7번 홀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글이 나와줘서 약간 거기서 좀 모멘텀을 얻은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도 꿈꿔왔던 순간이고 누구나 골퍼라면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그런 우승컷이었는데 뭔가 분위기나 이런 게 믿겨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2023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체력 훈련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일단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목표가 지금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 좀 필두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번 1부 투어 대회에 나와서 좀 좋은 성적을 내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우승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